먹을 수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폭신폭신 상해빵, 상해빵아 이리 오렴. 자, 얼핏 보면 우리가 그 겨울에 먹는 호빵 같죠, 호빵. 이 안에 야채가 있을까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이 상해빵은 원래 이래요. 이게 별다른 맛은 없는데, 씹을수록 꾸준한 맛. 이게 보통 이게 그냥 해서 먹는 게 원조였는데, 듬성듬성 지금 노란 거 한라봉 상해빵이 있어요. 오 마이 갓! 저 한라봉 잼 어떻게 할 거야? 그 한라봉 그 껍질, 와, 그 귤피 있죠, 피. 흑설탕으로만 이렇게 만든 거래요. 와, 향이 엄청 강해요. 한라봉 향이 팍 퍼지고 있어. 신개념 쌈에 이어 상해빵의 신세계를 보여드립니다. It's show time. 여러분들 상해빵을 항상 쪄 먹거나 그냥 먹거나 했는데 상해빵을 또 구워 먹어요. 또 냄새는 또 색깔이에요. 엄청 맛있습니다. 이건 그냥 맛있습니다. 자, 음식의 진리 겉바 속초 상해빵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아요? 이 빵을 구워서 고사리를 얹고 멸치볶음을 올려놓는다. 자, 멸치볶음을 넣고 상해빵의 변신은 무죄. 요즘 누가 상해빵을 제사빵이라고 하나요? 글로벌하고 짜릿하게 즐기는 제주 남성. 마, 이것이 바로 제주의 전통 음식이다. 상해빵을 구우니까 쫄깃쫄깃한.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한 이 상해빵 하나를 가지고 고급 음식으로 만들었다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었다는. 이 과즙이 쫙 퍼지면서 입안을 굉장히 시원하게 싹 깔끔하게 해줘. 와, 너무 좋아.